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도봉로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요 기계는 이제 사용자분께서 몇번 사용을 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저는 램프에 불은 들어오는데 박음질이 전혀 모터가 작동되지 않았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네요. 해외 직구 상품에서. 이게는 이제 110 전용이기 때문에 220 전기에 꼽을 수는 없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트렌치를 사용하시는 이런 기계인데 정상적으로 사용을 잘 하셨는데 기계가 어느 날 갑자기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20 전원에 바로 꼽으셔 가지고 모터가 다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페달 이게 중국에서 수입해온 기계이기 때문에 페달에 또 타버리는 수도 있어요. 전자장치들이. 그래서 제가 뜯어 보니까 페달에 이상이 있었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달을 교체를 하니까 일단 작동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재봉틀 참 해외 직구하신 분들 요새 곤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페달을 꼽으니까 작동이 잘 되죠. 그래서 이제 모터를 교체하기 전에 이거는 110 기계이기 때문에 110 모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페달도 보내주세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페달의 문제로 발생 이게 왜냐하면 이 전원선은 따르고요. 모터를 움직이는 또 이런 일렉트리 방식에서 보여지는 모터를 회전시켜주는 방식이 또 다른 부분이 됩니다. 모든 재봉틀이 다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말씀하실 때 불이 들어오면은 기계가 작동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터 배선하고 기계 작동 배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움직여도 제가 그래도 페달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페달과 함께 보내주셔서 잘했습니다. 생각보다 페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리 과정이 좀 간단했었던 이런 기계입니다. 됐죠? 위에 옷감을 위신 하나 둘셋 이분은 아마 놀라셨는 것 같아요. 기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부 비양심적으로 수리하시는 분들은 모터가 타버렸다 하면서 비용 청구하게 되면은 이게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10만 원돈 나옵니다. 제가 하는 동안은 그렇게 뭐 양심을 속이면서 하기는 싫어요. 그래도 여러 차례 전 세계에 나갔던 사람으로서 뭐 양심을 속이면서 모다가 타질 않았는데 돈몇 푼에 얍삽한 그런 거는 하기 싫어서 제가 페달 교체하니까 되는데요, 뭐. 얼마나 다행했을지 모릅니다. 도저히 이분도 모터가 탔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모터가 한게 아닙니다. 저110 모터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터 교체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시려고 해외에서 직구를 하신 기계인데, 뭐 속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에서
예, 제가 3년을 보증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판매하는 일본 잔음 회사의 423 제품이라는 걸 제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계를 갖다가 서울의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 제가 납품을 해요. 그래서 생활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금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페달의 파손으로, 합선으로 박음질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 기계 수리 비용은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페달을 교체하였기 때문에 페달만 해도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리비하고 택배비하고 모두 해서 4만 5천 원에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도봉로로 보내지는 신거미싱 해외 직구 상품 4432 제품. 예, 박음질 잘 되네요. 이분은 몇번 사용도 못 해보고 기가 써서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모터가 탔으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수리를 못 한다는데, 우리나라에 110 모터, 저110 볼트 모터 신거 헤비 듀리 가지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모터 교체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페달 부분만 교체했습니다.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4만 5천 원 주시면은, 뭐 저는 돈, 왕복 택배비 빼고 나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유튜브 미싱 박사 구독자님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아주 저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기회 가지고 계신 분들 모터가 탔다 하면은 무조건 저한테 보내십시오. 이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택배 회사로 예약을 해드려요. 그리고 집에 가만히 계시면 요거 포장만, 요 박스만, 박스에 요 기계를 넣어 주시면은 포장만 해놓고 계시면은 집으로 가지러 갑니다. CJ 대한통운에서. 그럼 받아서 제가 양심적으로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막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할 수가 있어. 수리해드리기 때문에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얼마간 유튜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 터지면서 제가 유튜브 시작했는데 점점 체력이 많이 딸리네요. 막 12시, 1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내려와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